안녕하세요. 푸드칼럼니스트 이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세종시 연서면 고복 저수지에 제가 왔습니다. 아,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감성 카페죠. 에브리 썬데이 본점에 제가 찾았습니다. 이곳은 보기에는 앞면만 보면은 좀 작은 것 같은데 이 안으로 들어와서 뒷 별관으로 가보면은 곳곳에 아주 고객들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카페입니다. 저희는 일단 쿠키 전문점이고요. 뒤쪽에 보시면 쿠키 트레이랑 뭐 다 있으시고 직접 커피 로스팅을 다 직접 하고 있고요. 저희에서 판매되는 모든 것들은 음료나 케이크, 뭐 베이커리 같은 종류를 다 직접 만들고 있어요. 저희는 일단 친절을 최우선을 하고 있고요. 쿠키 같은 경우도 맛도 정말 보장해드리겠습니다. 제가 보시면 저쪽에도 그렇고 이쪽에도 그렇고 다 오늘 준비한 거거든요. 네, 뒤쪽에 별관도 준비되어 있고요. 고복저수지에서는 제일 오래된 카페고요. 저 에브리 썬데이 본점 자 입구입니다. 자 1층에서 주문을 하고 2, 3층과 별관에서 차를 마십니다. 1층에는 다양한 쿠키가 준비가 되어 있네요. 자 2층에 올라왔습니다. 테라스로 가보겠습니다. 아 테라스가 멋있네요. 지금은 겨울이라 이 파라솔을 안 폈는데 별관이 또 따로 돼 있네요 안에. 이게 봄 되고 여름 되면 아주 운치가 있을 것 같아요. 프라이빗 룸 같습니다. 멋지네요. 자, 이 별관인데요. 지금 이 통유리 창에서 바라보는 고북 저수지 뷰가 아주 멋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제가 한번 뷰를 보여드릴게요. 자, 여기서 바라보는 고북 저수지입니다. 아, 그리고 안에 들어갈수록요, 더 멋있습니다. 이거야말로 정말 프라이빗 룸이네요. 여기서 바라보는 이 고북 저수지 뷰를 한번 보겠습니다. 단체 석이네요. 아, 이 커튼이 아주 묘한 분위기를 주네요. 아, 이렇게도 살 수 있고요. 자, 이 돔 텐트처럼 되어 있는데요. 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, 여기서 바라보는 저수지 뷰가 아주 괜찮네요. 루프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야. 지금 겨울인데도 경치가 좋습니다. 날씨가 좀 추운 관계로 사람들은 와있지 않지만은 봄만 돼도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습니다. 이 하얀 커튼이 아주 몽환적인 분위기를 주는데요. 루프탑에서 바라보는 고북 저수지 뷰입니다. 루프탑에서 바라본 1층인데요. 저렇게 다정한 친구끼리 누워서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너무나 편안한 곳이네요. 연인끼리 와도 좋겠어요.
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